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못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부부가 이제 기다림 끝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자녀가 어떤 이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뇌성마비, 어떤 경우에는 눈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 드물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신체적 장애나 지적인 그런 어떤 장애가 있는 걸 보면은 그 한순간에 기대가 다 무너지고 기쁨이 슬픔과 근심으로 변화되면서 얼마나 당혹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다 본인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가정을 돌보고 책임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내게 모든 그런 어떤 책임이 뒤집어 씌워지고 직장에 사표를 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너무나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지요. 잘 나가던 사업이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파산을 하는 경우, 건강하던 사람이 예기치 못한 그런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몸의 한 부분이 크게 손상이 되어서 신체적인 그런 불구,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그 좌절감이나 그런 것들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욥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성도에게 예기치 못한 엄청난 삶의 고난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굉장히 놀라고 당황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자포자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초리도 무섭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분명히 아마도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은 걸 거야.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뭔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나 뭔가 화를 내린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그 어떤 사람들의 이런 시선이 의식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정말 뭐 자신의 그런 삶의 문제에 만난 것만 해도 힘든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꼭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래서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 제자들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거기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어서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여러분이 꼭 죄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까닭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겪는 이 고난에는 어떤 뜻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첫째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오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요, 대부분의 교회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를 안 받아들입니다. 물론 자기가 사회적인 성공이나 큰 명성이나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것을 많이 누려봤지만은 인생이 정말 무상하구나, 허무하구나, 너무나 공허하구나, 이런 것으로는 어떤 한순간뿐이지 진정한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구나 하고 이런 것을 느끼고 있던 사람은 혹시 그 기독교 안에 뭔가 삶의 의미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나오긴 하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요, 전도하면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며 무력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인가, 나의 그런 어떤 한계와 그런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의 이런 어떤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내 일순간의 육체의 그런 어떤 평안함이나 안락보다 더 소중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 우리가 어떤 환난을 아시아에 당했는지 너희들이 모르기를, 다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역설적.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런 소망까지 끊어주고.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아서, 아,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죽었다, 아,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우리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때때로 우리가 죄악된 길로, 불순종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은 막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욥처럼, 아니 그 요나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런
다른 길로 불순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요나에게 태풍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요나가 탄 배를 흔들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 인생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흔들고 사업을 흔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중해 바닷속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겠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서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주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기치 못한 고난을 허락하시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절대 그냥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교회 쭉 돌아가면서 조경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뒤에 이게 굉장히 비탈진 면 밑에 옹벽을 치고 거기다 소나무를 쭉 이렇게 뭐 백일홍도 심고 또 홍가시도 심고 이렇게 소나무 동백나무 그런 거 심어놨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소나무는 정말 바람이 굉장히 여기가 보면 오후 한 3시쯤 되면 이쪽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런데 바람이 굉장히 많은 부는 데 있는 그 바람맞이 바람을 맞고 자라는 건 소나무하고 똑같은 그런 그 나무를 키우는 곳에서 다 똑같은 크기의 나무를 가져왔어요. 근데 심어놨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제 생각에는 그랬거든요. 아, 이게 바람이 안 맞고 이렇게 벽이 가려져 있고 햇빛이 많이 쬐는데 있는 나무가 더 잘 자라고 바람을 많이 맞으면서 눈보라 막 이런 거 맞으면서 자란 나무는 안 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반대예요. 이쪽에 지금 골루크레스 8차 있는 이쪽에 있는 나무는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나무는 바람이나 막 이런 게 가려져 눈보라 이런 게. 근데 심어놓은 지 지금 뭐 몇 년, 2, 3년, 2년인가 3년 됐죠. 근데 거의 자라질 않았어요. 근데 이쪽에 쭉 지금 심겨진 나무 있잖아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나는 바람 따져 있는 나무는 그 나무보다 배 정도로 컸어요. 그리고 저쪽 끝에 소나무 있는, 아니 주유소 있는데 심어놓은 거기 또 주유소 그 담벼락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다 막아주는 데 있죠. 그쪽에 있는 나무는 여전히 자라질 않았어요. 아,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다. 정말 이렇게 막 비바람 맞으면 눈보라 맞으면서 이런 속에서 할 때는 그걸 이겨내려고 더 그리스도 안에 나무처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걸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저렇게 왕성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아 이렇게 온실에서 자란 것 이거는 정말 성장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아무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그 당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면 굉장히 믿음이 쑥쑥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기치 못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 막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 나중에 또 블레셋 땅으로 갔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랬죠. 아직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계속 이런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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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광야로 데리고 간 것은 거기서 연단을, 그 고난 속에서 연단을 시키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 무엇을 하시고자 이 일을 허락하신,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어서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켜 녹여서 새로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보면은 살던 집 옆에 조금 나오면은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 대장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빨갛게 숯불이 있고요. 그 속에다가 막 쇳덩어리를 넣어. 그래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대장장이가 막 이렇게 망치로 매로 쳐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고 막 낫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여러가지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 고철덩어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갖다가 포철 같은 이런 데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확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싹 걸러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아름다운 그런 그릇, 제품, 작품을 만들어내죠. 이런 목포가 원래는 유명한 그런 도자기가 나오던 곳이었잖아요. 뭐 여기 행남자기, 한전자기, 무슨 자기들 청계에도 지금도 많이 있는, 보면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갖다가 그걸 진 반죽을 해가지고 농로에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유약을 발라가지고 어떻게 펄펄 끓는 뜨거운 그 화로 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떼야 그게 뭐가 됩니까? 쓸만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 받았지만 그대로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고난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또 고난을 받고 이런 막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께 뭐 하시려고?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쓰시려고 할 때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량 영웅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다 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결국에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이제 그릇을 만들어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릇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왕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게 합단 그릇으로 빚어서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을 또한 만드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먼저 막 연단을 해. 그래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욥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엄청난 막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욥을 연단해가지고 마침내 더 큰 복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에게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가려면 가지 마라. 그래서 블레셋 땅에 머물렀더니 그의 농사를 이제 백배나 지었어요. 아 이제는 살만하구나 됐구나 했는데 어떻게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 연달아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니?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저는 꼭 그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을 때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제게 생각나는 것은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는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한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있는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기치 못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왜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다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가 됐어요. 날 때부터요 소경으로 나가지고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살아왔어요.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몸이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 어떤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장애인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시각장애라 하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좀 한쪽이 부족해도 어떻게 해서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인 장애, 이 시각장애가 가장 힘들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네. 맹인으로.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밖에 어디를 나갈 수 있어요? 한 걸음 누구,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였을까?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뜸으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 능력을 보게 되어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그 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와서 막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눈 떴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 눈이 떠졌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떴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안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과 그 주변에 그 사람이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걸 안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아니 저 사람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이 떠졌지?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맹인이
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또 엄청난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사도바 우리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대. 하늘나라에 막 삼층째로 올라가고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내가 자만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다 뭘 주셨대요? 가시. 가시를 주면 막 콕 찌르는 가시. 사탄의 사자의 가시를 주셨대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보세요. 손톱 밑에 눈에 보이도 않는 가시가 하나 찔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니.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육체에 가시를 안 해주셔서 그럼 가시 같은 것이 막 맨날 쿡쿡 찌르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했다. 간구했다는 말은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막 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냥 세 번이 아니라 작정하고 막 간절하게 몇, 이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9절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대. 그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을 가져다주는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때문에 그가 자만하지 않게 되고 그의 육체가 약한 가운데서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란 거예요. 아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고통스러운 가시를 주신 것은 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약한 데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야. 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것만 겪은 것이 아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한 거야.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 유대인들이 붙들려가지고 막 억울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여서 억울한 사람은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은 그 황제에게 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호송이 돼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이제 감옥에 다 갇혀 있는데 이제는 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감옥에서 어떻게 돼요? 이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 유대인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그 습기차고 쾌쾌하고 환경이 정말 열악한 그런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로마에 보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그 죄수인 바울을 그 로마의 황제 근위대들, 시대들이 와서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근위대 이 시대들은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의 장군도 되고 대신도 되고 황제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보초를 쓰고 또 교대하고 뭐 보초를 쓰고 또 돌아가고
한 달간 못쳤었으면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교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로마의 감옥에 넣은 것은 이 로마의 심층부에 들어가서 가장 이 로마의 엘리트들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주의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 여러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고난은 무조건 안 좋은 거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몰랐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전에 개척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전도해가지고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편지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가 13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었어요. 아멘. 그가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써서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 고난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난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까닭없는 고난 이게 없어요. 그 고난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나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 세자들 보세요. 아니 그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자기들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이나 저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을까 그랬죠.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이놈아 네가 하나님 앞에 까닭없이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야. 네가 우리 앞에서는 의로운 척했지만 뒤로 호박씩 간다고 안 보인 데서 이놈아 네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준 거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친구들이 와서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막 있잖아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막 그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막 판단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뻐하는 자들로 같이 기뻐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막 지금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 많아. 특히 믿음이 좀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너무 율법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절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을 나의 어떤 그런 신앙의 잣대와 그런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인가?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혹시 돌이키라는 것인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지,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켜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연단하시는 건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지, 여러분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입술로 범죄치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욥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하라는 거야, 이런 얕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 가져가서 주신 이조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조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이러면서 그 입술로 범죄치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욥처럼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맹인이 여러분 어떻게 40여 년 동안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겪어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바닥에다 침을 탁 뱉으시고 그 침을 아마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긴 거 보니까 한 번 뱉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침을 탁탁탁탁 계속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는 아유 그 놈을 갖다 눈에다 딱 붙여. 제가 여러분 어디 눈이 목사님 시력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오니까 갖다가 탁탁탁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딱 붙여주면 에이 들어. 그러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화를 벌컥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여러분. 침을 택택 뱉어가지고 진흙을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갖다 눈에 딱 붙여주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해요? 누나 또지혈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어느 정도? 오리 정도 돼요. 오리 2km 정도. 그럼 이 소경이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소경이 5km, 아니 2km 정도, 아니 그 오리 정도 되는데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돼? 지팡이 짚고 어디가 실로암 있어? 어디가 실로암 뭐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헛발 뛰다 툭 넘어지기도 하고 아마 일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눈에다가 진흙을 이거 발라주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을 시켰는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갔어요. 실로암 못이 큰 못이 아니라 조그만 못이. 거기 가가지고 옆에다 지팡이를 놔두고 실로암 못에 물을 떠서 딱 눈을 씻은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소경의 눈이 떠졌을 때 상상이 됩니까?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됐을 때 그 감격,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나. 아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에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이제 그의 인생에 그 눈을 보지 못함으로 인한 고난은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열심히 전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알던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게, 아니 저 사람이 날 때 맹인으로 났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눈을 뜨게 된 사건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이제 당신은 죽을 병이면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다 죽는다고 이제 얼마 못 산다고 몇 개월 못 산다고 이랬는데,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잖아요.
막 그 고통 때문에 병을 때문에 오는 고통으로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침을 받은 거예요. 죽는다고 한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고침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 소경인 고난 가운데서 눈을 떠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막 한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굉장히 사업하는 분들이 어려운데 어떤 분이 사업에 쫄딱 망했어요. 정말 이제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업에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어요. 아니 다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그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쫄딱 다 망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 내가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도 완전히 부도나고 망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맹인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음성에 믿고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의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